태초에 생명을 파괴하려는 자와 생명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의 사명을 위해 싸웠고 서로를 파괴했으며 부서진 자들은 파편이 되어 대지에 떨어졌다. 세계는 평화를 되찾았지만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검은 파편은 세계를 위협하는 자가 되기도 하였고 빛의 파편은 그들과 맞서 구원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살아남은 자들은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곳에서 펼쳐진다.